세로미는 시험지를 선생님이 봤는데 일단 숙제는? 숙제어제 그 학원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엄마가 저번에 그거 뭐 새로 한 거 있는데 그거 끝나니까 10시여가지고 못했어요. 못했다. 선생님이 이걸 다시 줄 거니까 이거 네가 두 번 매기는데 한 번은 네가 클래스 카드 정답 안 보고 매기고요. 됐습니까? 동그라미 X 표시하면 동그라미하고 틀린 표시하란 말이야. 그 다음에 두 번째 매길 때는 클래스 카드 보고 동그라미 X 표시하고요. 그 다음에 틀린 것은 지우지 말고 긋고 그 옆에 정답을 써서 선생님한테 가지고 오세요.